밸런싱 스터디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음료 좀 시키고 올게요. 코로나 때문에 무인 시설이 많아졌어요. 원래 이것도 다 카운터에서 주문받고 그랬는데 시원해. 같이 스터디 하기로 한 언니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저는 미리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자음을 찾아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장음을 찾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근데 너 머리 너 또 잘랐어 한 번? 머리? 응, 되게 짧아진 것 같아. 짧게 잘랐어. 응, 자른지 한 3개월 됐어. 너무 오래됐지. 떨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아니 다시 할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해 총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너가 혼자 하면서 발성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이게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너무 편해졌어. 전체적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해 총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 게 짧아서 이게 똑같이 만약 계속 읽는다고 하면 조금 단조로울 것 같긴 한데 여기 짧습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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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앞에는 좀 비슷했지? 약간.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네, 총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해 총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기상캐스터가 30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예,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걸 약간 빠르게 해야겠다.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더울 걸 보지. 잘할 것 같아. 이번 주 날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그 CG가 넘어가는 그 있잖아. 예를 들어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거기에서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새로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거 있어야겠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일부 강원 동해안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힘이 부족해. 힘! 한 주의 시작, 공기가 상쾌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3도로 선선한데요. 서점에서 중국어랑 영어랑 그다음에 단어 노트를 사왔습니다. 아, 오늘 진짜 덥네요. 오늘은 책을 산 걸로 만족하고 공부는 원래 내일부터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거고요. 내일은 토익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딱 계획을 세워뒀죠.
그럼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자소서랑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다 써가지고 지원서랑 프로필 사진 이제 메일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사실 되길 바라고 지원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경력직을 뽑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제한은 없다고 쓰셨지만 경력직을 뽑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써보려고 일단 지원을 하는데, 오! 보낼게요. 보냈어요. 저는 이제 어제 토익 책을 샀잖아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좀 하다가 오늘 7시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강남에 가는데, 좀 일찍 나가서 강남 카페에서 인강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안녕. 화장하고 있어요. 다 왔다. 다 왔어요. 우선 제가 오늘 과외를 하러 또 나가야 되는데, 밥을 일단 먼저 먹겠습니다. 대박. 우삼겹 쭈꾸미 뜸입니다. 처음 시켜봤어요.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 꾸미 간식 줄게. 앉아. 컴. 옳지. 맛있어요. 아, 배불러요. 저는 이제 마저 화장을 하고 나갈 겁니다. 오늘은 HSK 공부를 해볼 거예요. HSK는 진짜 오랜만에 공부해보는 거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원래 고데기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귀찮아져가지고 좀 더 말리기만 하고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않았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도 적었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별표 표시는 진짜로 처음 보고 모르는 것. 는 별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스터디를 하러 또 강남에 갑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 지금 버스를 타러 나왔어요. 공산당. 산에 니은을 더 정확하게 아. 해줘. 공산당. 약간. 아, 그렇게? 오케이. 큐.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중국 주재 지재룡 북한 대사가 최근에 미중 갈등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사회주의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가 오늘 전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발생한 제스민 혁명은 아랍 아프리카 민주화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짠.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약간 퍼프 소매인 화이트 블라우스에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세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층 중과세를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9.1 이 사건을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히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한 차례 반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호의 모사를 자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정책을 비판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에 대해 구시대적 사고라며 질타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학기 개학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에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학교가 가을학기에 정상적으로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